이번 영상은 턱걸이를 성공하기 위한 가이드 영상입니다. 턱걸이 처음 한다면 한계, 그거 못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턱걸이는 다른 운동들, 스쿼트, 벤치프레스, 바벨로 또는 랩풀다운과 같은 운동들보다 훨씬 어려운 운동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턱걸이는 시작부터 중량이 본인의 체중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운동들은 중량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처음엔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가벼운 중량 또는 빈 바벨부터 시작해서 중량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 근력과 근비대는 수행하는 중량에 맞춰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턱걸이는 가벼운 중량부터 빈밥에 그런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인 사람은 처음부터 그냥 70kg인 몸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턱걸이 역시 다른 운동들과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중량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최소치가 본인의 체중인 턱걸이 운동은 우선 이 체중을 삭감시키는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인버티드 로우라는 동작입니다. 그냥 서서 하는 턱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스미스 머신이나 스쿼트 랙에서 봉의 높이로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팔과 등의 힘이 정말 약하다면 가장 이지한 버전, 봉을 가슴 정도의 높이로 걸쳐놓고 발을 앞으로 살짝 빼놓고 다리를 쭉 펴고 체중을 분산시켜 봉의 가슴이 닿을 때까지 당깁니다. 8회씩 2분의 쉬는 시간을 가지고 3세트가 가능해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는 매달렸을 때 몸통이 거의 바닥과 평행이 되도록 봉을 낮게 걸어놓습니다. 동일하게 다리를 쭉 펴고 봉의 가슴이 닿을 때까지, 이 또한 동일하게 8회 3세트가 가능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턱걸이 모션에 들어갑니다. 우선 풀업밴드라고 그냥 밴드 말고 엄청나게 쫀쫀한 밴드가 있습니다. 가장 강한 강도의 밴드를 이용하여 동일하게 턱걸이를 8회씩 3세트가 가능해질 때까지 수행합니다. 이런 중량 설정이 가능한 머신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단지 밴드를 이용하여 턱걸이 중에 몸통의 제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턱걸이가 되면 보조 운동으로 수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면에 벤치를 가져다가 최소한의 힘을 스스로 제어하며 턱걸이를 수행합니다. 최소 이 전 단계인 풀업밴드보다 약하게 보조를 하셔야 빠르게 혼자만의 힘으로 턱걸이를 해내실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와, 이 정도면 힘 하나도 안 주고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수행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막상 하면 아직 안 됩니다. 마지막 단계로는 점프 턱걸이입니다. 점프를 이용하여 올라가되 가장 높은 지점부터 팔이 쭉 펴질 때까지 4초의 시간을 주고 내려옵니다. 8회씩 3세트가 점프를 뛰었다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닌 모든 반복 횟수가 4초라는 시간 동안 제어가 된다면 그때부터 턱걸이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턱걸이는 시작부터 중량이 엄청나게 무거운 운동이기도 하지만 또 더럽게 잘 다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팔에 붙어있는 이 어깨 관절 부분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생겨서 잘못하면 인대가 짓눌려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날개뼈의 움직임을 항상 제어하는 스킬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운동을 진행하기 전에 상단의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병원 갈 일 없이 간지나게 턱걸이를 성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 입시를 위해 턱걸이 30개를 목표로 19살 때 실기 준비 시즌에 100만원을 주고 최대 입시학원을 다녔는데, 그때 그 입시학원 강사는 턱걸이를 한 개도 할 수 없었던 저에게 자세 설명은커녕 어깨가 아파서 팔을 못 올리겠다고 해도 비싼 돈을 줘서 그런가 강사님께서 무거운 저를 힘들게 보조를 해주시며 엄청난 노력으로 어깨 관절을 조져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새끼 지금 뭐하고 살까요?